자,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고 이제 본인 팀들끼리 네,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원래 2017년을 결산하는 대회인데요. 네. 지금 예선 경기를 거쳐서 이제 본선에 오른데 구미 1편 단신 클럽 경산 더삽 클럽 네. 지금 구미 1편 단신 클럽의 박정호 선수입니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1편 단신 클럽의 네, 박정환 선수인데요. 네, 먼저 1편 단신 클럽, 구미 1편 단신 클럽의 박정환 선수 첫 프레임을 시원하게 스트라이크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단체전 경기는 투구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얼마만큼 빨리 레인을 적응하느냐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악성 투구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스팟트 미스를 범해서 지금 좌측으로 세 핀밖에 지금 안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스페어 처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또 당겨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지금 아직까지 라인 파악을 지금 못하고 지금 네, 연습 투구에서 아마 라인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나 이제 첫 프레임의 오픈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부의 데미지는 뭐 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픈을 범하려면은 네, 첫 프레임에 범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안 범하면 좋지만은 일단은 첫 프레임에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 구미 1편 단신 클럽의 장서진 선수가 투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네, 아홉 핀이 쓰러집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서 박정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줬기 때문에 장서진 선수 여기서 또 스페어를 처리한다면 점수가 잘 나오겠죠. 네. 자, 좋아요. 네, 네, 스페어 처리합니다. 경산 더삭 클럽은 첫 투구가 지금 김성훈 선수 라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정문주 선수 투구가 어떻게 될지요? 자, 좀 밀리는데요. 네, 밀려나갔는데요. 네. 네. 자, 단체전 예선 4위를 기록한 경산 더 삽클럽의 정은주 선수 구력이 네. 10년이고요. 네, 여자 선수로 또 퍼펙트도 2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핀을 남겨놓게 되는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프레임을 오픈을 하게 되는 경산 더 삽클럽 네. 위기인데요. 네, 지금 구미 1편 단신 클럽은 지금 아이탈컵의 강자거든요. 네. TV 파이널에도 출전을 많이 했고 지금 자, 네, 한명득 선수 네, 지금 이 창단 연도를 보니까 구미 1편 단신 클럽은 2015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네. 이제 3년 차고요. 네, 맞습니다. 경산 더삽 클럽은 올해 창단이 됐군요. 네. 아직 이제 팀워크가 좀 덜 갖춰진 상태에서 네. 대결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다들 클럽 생활을 이제 다른 클럽에서 네. 클럽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또 클럽을 새로 창단을 하면서 다시 이제 뭉치게 된 선수들인데요. 네. 지금 구미 1편 단신 클럽도 똑같고 더삭 클럽도 똑같고 구력상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클럽에 다른 클럽에서 아마 여러 해 이제 클럽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프레임 경산 더삽 클럽의 손성배 선수 구력 10년이고요. 쇼트 훅을 구사하는데 여기서 잘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네, 두 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네.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남아있는 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네, 맞습니다. 두 핀이 남아있습니다. 더블로드니까 저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클럽이거든요. 자, 여기서 반드시 스페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야, 네. 이번에 맞은 핀은 정말 독특하게 맞아서 두 핀스로 네, 들어가네요. 아, 지금 한 세 선수가 똑같이 투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네. 이제 경산 더삭 클럽 김성훈 선수가 다시 재투구를 하게 됩니다. 자, 또 다시 김성훈 선수 1번 프레임에서 범했던 실책을 범했어요. 자, 개인전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선전까지는 이제 TV 중계를 하지 않다가 지금 3, 4위 결정전부터 아, 네, 네. 스트라이크 네, 스페어 처리를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이제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지금 엄지를 물고 많이 이제 손이 많이 따라 나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좌측으로 계속 공이 쏠려갔는데
다행히 지금 투구에서는 어느 정도 네, 부드러운 네, 투구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투구를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엔 구미 1편단심 클럽의 네, 박정환 선수입니다. 첫 투구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아, 네. 박정환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저 큽니다. 네, 네, 181cm에 93kg, 네. 16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어요. 볼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상적인 또 체격을 네, 타고 났는데요. 그렇군요. 자, 구질은 스트레이트 구질이고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도 퍼펙트 기록이 15회나 되는데요. 네, 15회면은 엄청나게 많은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선수들이 평생에 한 번 뭐 기록을 할까 말까한 또 그런 기록인데 네. 개인적으로 15회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저, 네, 전력이고 너무 더삭 클럽은 너무 강적을 만났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경산 더삭 클럽의 정은주 선수 아, 잘하나요? 자 아무래도 여자 선수이다 보니까 이 구질에 있어서 이 네. 파워가 좀 부족한 네. 점이 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여자 선수는 뭐 남녀 핸디캡을 받는 이유 자체가 네. 네. 아무래도 힘에서는 딸리기 때문에 네. 그만큼 핸디캡을 받는데 저기서 조금만 더 정교한 볼링을 친다면은 아마 남자 선수들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선 에바가 203점 했었고요. 네. 최고 점수가 221점이었네요. 네, 오히려 더사클럽 세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예선 점수를 기록을 하고 네, 정은주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을 이까지 네, 데리고 올라왔다고 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서진 선수는 현재 구미 또 시대표 선수로 출전을 이제 도민체전에 이제 출전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시대표 선수의 실력. 네, 네 완벽한 스트라이크. 신나는 음악과 함께 경쾌한 네. 피넥션이 되어주고 네, 있는 제6회 안동 하회탈컵 오픈 볼링 대회 연말 챔프전 단체전 3, 4위전입니다. 네. 자 경산 더삽클럽의 손성배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인데요. 자 코스가 네 지금 또 조금 네 두껍게 진행이 되면서 왼손 네. 볼러인데 1번 2번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 3번 존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더 사클럽은 전체적으로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창단 연도가 2017년 올해 창단이 됐기 때문에 네. 아직 팀워크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출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사클럽 같으면은 지금 전체 회원들이 지금 꾸준하게 예선에 한 세 팀씩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하이탈에 많은 이제 또 영향을 쏟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구미 1편단심 클럽의 한명덕 선수입니다. 한명덕 선수는 뭐 하이탈에서 워낙 유명한 선수죠. 네. 어떤 점에서 유명한 선수일까요? 네. 학생 선수 출신, 엘리트 선수 출신입니다. 네. 지금 꾸준하게 선수 생활은 안 하고 이제 네네. 다시 일반 동호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실력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뭐 선수 생활을 해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으로 스페어 처리를 합니다. 이 한명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대표로 10년 동안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꾸준하게 네, 지금 구미시 대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단체전이다 보니까 한번 이 옮길 때는 많은 선수들이 자리를 바꿔 네. 앉게 됩니다.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한 번씩 다 투구를 하고 투구를 다 하게 되면 이제 다음 그다음 이제 반대편 레인으로 가서 네, 다시 또 한 명씩 투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어느덧 뭐 경기 종반으로 이제 7프레임을 네, 치고 있는데요. 차! 네, 좋습니다. 네. 스트레이크. 박정환 선수는 지금 공을 좀 쉽게 치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신감에 의한 투구를 하고 있어서 핀도 알아서 또 자신감 있게 넘어가지고. 자 지금 세 번의 네. 투구 가운데 두 번을 스트라이크를 네, 만들어냈어요. 네. 비록 뭐 브루클린 존이라고 해서 뭐 반대편 쪽으로 스트라이크가 났지만은 네. 네, 투구 내용이 일단 시원하게 가기 때문에 핀도 핀액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경산 더사 클럽의 김성훈 선수 오늘 실책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도 약간 1, 2번 쪽으로 많이 밀려서 공이 들어갔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네. 투구를 해왔습니다. 자 스페어 처리는 완벽하게 해줘야 될 텐데요. 네, 네 스페어 처리 해줍니다.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세 번의 투구를 다 했고요. 이제 네. 나머지 경기 결과는 이제 두 선수한테 맡겨야 되겠죠. 이제 자 구미 1편 단신 클럽 소속의 장서진 선수. 네. 첫 번째 투구인데요. 코스 좋아요. 네. 스트라이크. 너무를 기록합니다. 제가 이래 장서진 선수 이제 투구 내용을 보면은 네. 부드러운 투구에 의해서 지금 공 모양도 가장 이상적으로 마지막 이제 코끼에서 꼽힐 때 공이 다 이제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가장 파괴력이 있을 때 핀을 타켓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스트라이크를 네, 기록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남수진 네. 해설위원도 이 정도의 예, 아름다운 포머성을 아, 그리지 않습니까? 옛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 경산 더사 클럽의 정은주 선수. 아, 지금도 오네. 자, 악성 스플릿이 났습니다. 네. 지금 1번, 3번, 7번, 10번 핀 네, 남았는데요. 스피어 처리는 네. 완벽하게는 못할 것 같고요. 아, 지금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자, 네 핀 가운데 한 핀만을 처리했습니다. 네, 지금 엄지 타이밍에서 정상적인 타이밍이 안 나오고 네. 볼링 3요소라고 하는데 이제 리듬, 뭐 바란스, 타이밍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또 타이밍이 네. 지금 정상적이진 않아서 공이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스윙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에 굉장히 아쉬움을 간직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다음은 구미 1편 단신 클럽 예선 3위 팀의 아,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네. 한명덕 선수. 네, 이제 터키로 이어지네요. 지금 마지막 프레임 네, 부담 없이 네,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손성배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산 더삽 클럽의 손성배 선수 열 번째 프레임 아, 당겨지는데요. 네, 5번 핀. 네. 손성배 선수가 또 10프레임 네, 본스 투구에 네, 나설 선수이니까 네. 일단은 네, 이번 스피어 처리를 하고 10프레임에 뭔가 하나를 또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피어 처리하면서 네. 보너스 투구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왕 뭐 승패는 뭐 결정이 난 거 네. 마지막에 스트라이크를 하나 제대로 넣으면서 네. 기분 좋게 좀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대회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고 있는데요. 네. 아, 승 좋은데요. 스트라이크를 기대해봅니다. 스트라이크! 네, 아니, 예선에서 원래 저런 네, 모습으로 네. 네, 이 본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마지막 투구에 정말 보너스 투구에 네. 스트라이크가 들어갈 때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도 굉장히 환한 웃음을 네. 지으면서 아우 진작에 좀 나올 걸 하는 네. 그런 아쉬운데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아, 좋은데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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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핀이 네. 넘어집니다. 네. 사실 이제 선수들이 TV 중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만큼 간장이 네, 세냐 네. 그 차이겠죠. 개인전에서 우승을 한 황춘옥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청심원을 먹고 들어온다. 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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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네. 스피어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일반 경기 때보다도 이 중계가 들어가면 더욱더 부담이 많은 많이 가는. 흔히 이제 저희 선수들이 이제 도민체전을 이제 나가는데 가장 네.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시합이 도민체전인데요. 네. 그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 반 이상은 이제 정신만을 복용을 하지 않을까네. 큰 시합에는 네, 그만큼 긴장도가 아. 높기 때문에. 네. 시원한 투구. 네, 두 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3번, 10번 핀, 네, 베이비 스플린 남겼는데요. 경기할 때 사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네. 경기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하면은 스윙이 안 나오거든요. 자기 네. 몸도 어떻게 놀리는지 모를 정도로 게임이 빨리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3번 핀만 남기면서 네, 오픈 범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3, 4위전 단체전입니다. 구미 1편 단심 클럽 대 경산 더삽 클럽의 네. 3, 4위 결정전에서는 구미 1편 단심 클럽이 3위로 2위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